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치학자 가운데서도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전체주의의 기원,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상당한 그런 명성을 가졌고 지금도 널리 읽히는 그런 책이죠. 예, 참 귀한 책을 만났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저서가 아니고 한나 아렌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정돈한 책이 나왔는데, 예, 참 현재 우리 상황과 이런 비교해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만나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은 권력 앞에 벌벌 떤다 이야기죠. 나치 히틀러가 이런 집권했을 때 독일의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다 줄을 선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서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 그런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입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라는 아주 책을 잘 만들었네요. 마을 산책이란. 한나 아렌트는 이런 독일 태생의 유대인 미국 정치 이론가이고 특히 대표적인 저서가 전체주의의 기원, 1951년 인간의 조건, 58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963년 아주 주옥 같은 책들입니다. 아렌트 정치 사상의 정돈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서다. 그녀의 최초의 주제인 전체주의 기원에서도 일관된 정치관이 드러나지만, 두 권이 이제 대표저서고 책은 이렇게 네 가지의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인터뷰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책은 절제된 언어를 쓰지만 인터뷰는 정문정답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오늘 참 이 책을 찾아낸 것은 아주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유한다는 말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뜻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깜빡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무슨 개딸인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부재한 거죠. 비판적으로 사유한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대감이 아니고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대중들의 이것을 다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유한다는 말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늘 대상이나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혹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한테 중요한 것은 사유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저는 무엇인가 철저히 사유하는 데 성공할 때 개인적으로 상당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의 사유 과정을 글로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할 경우에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의 저작이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마초적인 질문입니다. 남자들은 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남자들의 그런 성향을 이를테면 허울만 그럴싸하지 실속은 없는 문제로 봅니다. 제 자신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상상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한다면 나 이해한다면 그 사실에서 편안함, 저는 그 사실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뭐 영향력이라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금세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박수치고 하지만 그 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김대중 씨나 아니면 김영삼 씨나 이명박 씨나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남자들은 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다는데 그럴싸하지만 실속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 흘러가고 부서지는 거죠.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사유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쓴다.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떻고 내가 보는 한국 사회가 어떻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저는 뭐 한나 아렌트처럼 다 뜯없는 거라고 봅니다. 다 부서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거라고. 참 동의하는 점이 많네요. 나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하는 기우스란 인물이 묻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다고 확신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인 건 활발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한나 아렌트가 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할 만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무슨 일인 건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활동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방광자로서 방관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한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저는 좌파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2021년 무렵에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할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그 일원의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 깨우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저는 한나 아렌트가 1931년도에 저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저는 대한민국의 좌파가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할 거라고 2021년에 확신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1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좌파가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그것이 3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때 조작이 성공했으면 그때 잡는 건데 잠시 연장, 예, 이월된 과제일 뿐이다. 이런 여러분들 파격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생기지 않았죠.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감정도 안정되어 있고 그냥 관찰자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나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공병호가 나는 선거를 장악한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해결문의를 장악하고 영구 집권할 가능성을 2021년 중반 무렵에 확신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요즘 사람들은 독일의 유대인들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1933년에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더군요. 우리는 나치의 뒤를 뒷받침하는 독일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1933년 2월 27일 독일 의사당 화재 사건은 당시 세가 분리했던 나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공산당을 매도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게슈타프는 사람들을 지하실과 집단수용소를 끌고 갔다. 바로 이 사건은 한나 아렌트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따라 1933년에 히틀러가 권좌에 앉을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했고 우리를 경악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좌파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영구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나치의 뒤를 바치는 독일인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인터뷰를 넘기게 되면 저는 선거를 장악해서 좌파의 영구 집권을 뒷받침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한국의 많은 식자층과 한국의 많은 지식인과 한국의 많은 법기술자와 대법관들을 포함한 그들이 모두 다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서 불법적으로 좌파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 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훗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뒷받침해둔 자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참 인터뷰가 매혹적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치의 예가 이름 전체주의가 독일을 집어삼킬 때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예, 선거 부정 문제의 음으로 양으로 협력한 세력들이 한국을 뭡니까? 예,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뭡니까? 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웃는 분들도 계시겠죠. 미래이니까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겁니다. 가봤을 때 여러분들 그때 아 이렇게 할 때는 끝인 겁니다. 그때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때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기차가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정신체리라고.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정치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운명으로 변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나치가 권력을 잡자 하나같이 전향하거나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이 아직도 테러의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발적이든 글라이히 샤통 정치적 회기라 즉 나치시대 초기에 자기 직위를 안전하게 지키거나 일자리를 얻으려고 변한 정치 풍토에 투항한 광범위한 현상에 독일 전역에서 물결쳤습니다. 당시에 글라이 샤통 정치적 회기라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법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대중들은 나치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지배당한 독일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치가 권력을 잡자 지식인들이 모두 다 전향하거나 노선을 바꾸는 겁니다. 한나 아란트에게 중요한 것은 나치가 어떻게 사악한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다 전향을 해가지고 나치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 아렌트가 독일을 떠나는 겁니다. 절대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멸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지금은 공병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두세 번 정도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좌파 장기 집권 체제를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식자층과 모든 법기술자들이 다 그 앞에 줄을 서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글라이 샤통 정치적 해결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입을 다물고 언론 기자들도 다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에 여러분들 부역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다 여야를 불문하고 다 입을 다물고 대통령께서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글라이히 샤통 정치적 해결한 겁니다. 나치 시대 초기에 자기 직위를 안전하게 지키거나 일자리를 얻으려고 변한 정치 부동에 투항한 현상이 독일 전역을 물결쳤다. 지금도 여러분 이 정도인데 다음에 좌파들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 거의 공고하게 되면은 아무도 저항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은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걸 접겠죠. 뭐. 예.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했기 때문에 나라가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한나 아렌트가 사랑하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정치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운명으로 변하는 게 보통인데 친구들은 나치가 권력을 잡자 하나같이 전향하거나 노선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치 시대가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좌파 장기 집권이 열릴 때가 때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나 아렌트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으로 와닿기 때문에 참 좋은 인터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친구들이 다 전향하는 것을 보고 어떤 종류가 됐건 여러분들 공병호가 젊은 날 여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친구들이 다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침묵하는 걸 보고 그냥 밥맛 떨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평생 동안 외치던 무슨 시장 경영이 뭐 무슨 뭐 자유주의니 다 거짓말이다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가 기로했으니까 한 사람도 뭡니까 친구들 중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자유주의고 그게 무슨 뭡니까 그냥 허위의식이 다 드러난 거죠. 어떤 종류가 됐건 지적인 활동에 두 번 다시 관여하지 않으리라. 그런 무리하고는 조금도 연을 맺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한테 학을 뗀 겁니다. 그렇게 변절하는 걸 보고. 한나 아렌트는 1933년 게슈타포에 체포돼서 일주일간 감금당했고 유대인 박해 속에서 파리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반나치 운동과 유대인 피난을 도왔고 1937년에 첫 남편과 이혼하고 독일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1940년에 재혼했고 독일의 프랑스 점령과 비시 정부 유대인 탄압으로 위기가 고조되자 1941년 미국 뉴욕으로 다시 한번 망명길에 올랐고 그런 미국 시민으로 살았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겁니다. 당신 혼자 떠들어. 당신 혼자 떠들어가지고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는 언론인과 지식인과 식자층들의 태도는 저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냥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거든. 많이 저도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야 이거는 뭐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때와 동일한 정도로는 이제 아니겠죠. 하지만 만사에 대한 신념을 날조하는 것이 지식인이란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지식인이 딴 게 아니고 예. 신념을 날조해서 부여하는 것이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처자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전향한 사람을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악이라면 나치즘을 진정으로 신봉한 사람들이겠죠.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짧은 사이에 그렇게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한 신념들을 날조해냈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환상적이고 흥미롭고 복잡한 현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준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로테스크, 개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고안해낸 신념의 덫에 빠졌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당시 상황을 그렸어요. 하지만 당시는 나도 상황을 그리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다 침묵하고 그 큰 악에 어떤 사람은 부역해서 여러분들 그 악을 덮어주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사의 신념을 날조하는 것이 지식인이라는 거죠.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드러났는데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수들도 계시는데 한 사람도 여러분 그게 학술적으로 뭐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더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은퇴한 지가 10여 년이 흘렀던 허병기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김영철 공군 중장이 글을 쓰셨고 제가 글을 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이 완전히 다 죽은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 살지 않습니까? 빵만으로 삽니까? 빵이 나중에 다 용기와 기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 아렌트 여러분들 인터뷰 참 대단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한나 아렌트 이야기 속에서 참 한국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다섯 권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 세상에 낸 책입니다. 선거 사기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났는가를 고발한 책입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